네, 이번 주에 다시 모셨습니다. 김주영 선생님의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뵙고 전반적인 뉴스와 정세를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부르지 않으셨더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는 윤석열 퇴진을 앞당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다짐하고 꼭 매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방미 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망언을 했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본이 1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용서를 빌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 보셨나요? 일본 측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그게 일본 측이 아니고 윤석열이 한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와버렸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그 말에 동의를 하신다고요? 용서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 그 정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은 100년 전에 일어난 잠깐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참회와 사죄도 천문학적인 돈과 보상도 우리 민족이 받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보잘것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윤석열 망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번엔 난데없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됐다. 주어 논란이 터졌어요. 지난번 날리면 논란으로 진행됐던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독해 영역으로 넘어왔더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생략된 주어는 윤석열 본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죠. 말장난으로 흐리고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충 주어 들어도 주어가 명백한 문장을 주어가 없다고 우기면서 주어 담지도 못할 민족적 망언을 내뱉고 어디 내놔도 아무도 주어 가지도 않을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지금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를 떠나주시겠습니까? 와! 윤석열아, 이 나라를 떠나라! 네, 아우, 속 시원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이번에는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호구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청 문제도 언급이 됐죠.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 하는 앵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명백한 도청 범죄를 당하고도 분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해괴한 상황인 거죠. 아직은 감싸고 도는 수준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나중에는 나라의 온갖 기밀을 털리고 주요 정보들을 도청당하고도 우리가 부주의했던 탓이라며 사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사과를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고도 모자랄 놈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일본한테 굽신대고 미국한테 쩔쩔매고 이게 주권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료조사 중에 누군가 쓰신 댓글이 인상 깊어 약간의 수정을 더해 가져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을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누군가 새로 쓰셨더군요. 오늘 뉴스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술 해는 밤. 날리면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웃음꽃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무 걱정도 주어도 없이 용산 사는 술꾼을 비웃을 듯합니다. 딴 나라에 하나 둘 팔아먹는 술꾼,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도청하는 친구와의 우정 때문이요, 기시다의 부탁 때문이요,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처리를 위한 까닭입니다. 경 입안의 폭탄주와 경 입안의 소바와 경 입안의 오믈렛과 경 입안의 초밥과 경 입안의 아메리칸 파이와 경 입안의 후쿠시마 멍게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주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누가 오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우리 김주영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